새벽 1시 반 천안 논산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은 제한속도 110입니다. 편도 2차로 한쪽으로 차두 대씩 다니죠. 블박차가 늦은 밤에 좀 빨라 보입니다. 가겠습니다. 쭉 가는데 희미하게 뭐가 보이네요. 불빛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허, 다시 여기서요. 이건 뭐야? 1톤 트럭이 1차로와 2차로를 딱 가로막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 불빛이 블박차의 불빛인가요? 2차의 전조등 불빛인가요? 명확치 않네요. 전조등 불빛 같지는, 아, 전조등 불빛 맞네. 2차의 전조등 불빛이에요. 근데 중앙분리대를 비치니까 멀리서 보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요거 미등이네요. 요거 미등. 근데 조금 전에 뭐 번쩍거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번쩍번쩍. 그렇다면 비상등이 번쩍거리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블박차가 좀 흔들려서 그러는 걸까요? 영상이 너무 흐려서 비상등을 켜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비상등을 킨 듯, 안킨 듯. 블박차가 좀 흔들려서 보이는지 아닌지, 미등만 킨 건지, 비상등 킨 건지 잘 모르겠어요. 1차로 2차로 다 막고 서 있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봤습니다. 투표 결과, 가로로 막고 있는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8%,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건 2%,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였습니다. 결국, 블박차가 더 잘못은 2%밖에 없었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시커먼 곳에 저 트럭이 흰색이지만 저안 보이죠? 이거요. 안 보입니다. 전조등 불빛이 상향등은 100m 보이지만 하향등은 50m 잘안 보여요. 한 40m? 110으로 달리면 1초에 31m입니다. 전조등 불빛이 희미하게 뭐가 으악 하는 순간 50에 보인다 하더라도 1.7초, 40에 보이면 1.2, 3초면 그냥 사고로 이어집니다. 시속 100으로 달릴 때 뭐가 보이고 급제동하면 70m에 멈춘답니다. 시속 110이면 80m 이상이겠죠. 그런데요, 블박차가 엄청 빨랐대요. 블박차 속도가 시속 164였답니다. 그렇다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투표해봤습니다. 그 결과,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2%,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4%,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엄청난 과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110으로 달렸으면 멈출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로 블박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쇄박론 수술했습니다. 32% 영구장애가 나왔습니다. 소송했습니다. 며칠 전에 판결이 선고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월 21일. 블박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렸다. 164로 달리다가 으악 하면서 제동했지만은 149로 부딪혔다. 앞을 잘 봤어야지 제한속도로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트럭이 서 있는 거 발견하고 즉시 브레이크도 못 밟았고 핸들도 못 돌렸다. 그런 잘못 때문에 앞을 전방주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한속도를 지키면 전방주를 철저히 했으면은 그럼 브레이크를 잡거나 핸들을 틀어서 피할 수 있었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못 피했거나 그리고 또더 많이 다쳤다. 앞을 잘 보고 제한속도 지켰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또는 사고는 못 피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을 텐데 엄청난 과속 때문에 크게 다쳤다. 그래서 블박차 60%다. 이렇게 판결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110으로 달렸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110으로 달렸어도 멈추지 못하고요. 중앙분리대 있고 1, 2차로 다 가로막고서 못 피했을 사고로 보여집니다. 또 110으로 달렸으면 허리뼈 다치지 않고 164로 달렸기 때문에 다쳤을까요? 110으로 달리더라도 충분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과속은 잘못이죠. 엄청난 과속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연 110을 지켰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거나 안 다치거나 덜 다쳤겠느냐? 그 부분은 퀘션 마크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는 이 불빛. 희미하게 보이던 그 불빛, 실제는 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무진장 어둡습니다. 여기서 저 불빛, 저게 과연
얼마나 미리 보였겠느냐. 만일 낮에 저런 사고였으면 고속도로에 사고 내놓고 후속 조치 뒤에 삼각대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앞차 잘못을 30에서 40% 정도 봅니다. 지금 밤이에요. 밤이면 안 보입니다. 따라서 삼각대 설치뿐만이 아니라 삼각대 설치는 현재로 위험해요. 그 설치하러 갔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는 저 뒤에 500m 뒤에서도 보일 수 있게 불꽃 신호를 해줘야 돼요. 이런 후레쉬 같은 거요. 요 후레쉬로 저 뒤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꼭 후레쉬가 아니더라도 하면서 불꽃이 튀는 것 그런 걸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 미리 조심하죠. 엄청난 과속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항소할 거랍니다.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고속도로 가로등이 없어요. 승용차가 똑같이 1차로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속 100km 도로예요. 시속 100일 때는 20% 감속해서 비 내리니까요. 80으로 가야 돼요. 근데 125로 달리던 차가 쾅 들이받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8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80을 지켰어도 못 피한다.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그대로 무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오버랩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 몇 대 몇이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과실비율을 떠나서요. 밤에 엄청난 과속 절대 안 됩니다. 보이면 보고 피할 수 있어요. 아 근데 164 그러려고 그러면 상향도 좀 키시죠. 물론 맞은편 차가 오니까 상향도 못 켰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과속에 대해서는 크게 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훨씬 더 많았어요. 92%. 그러나 시속 164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의견이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래서 판사도 1심 판사도 엄청난 과속 그게 탁 느려 박히는 겁니다. 엄청난 과속은 지금은 허리뼈만 다쳤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허리뼈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